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과로 표시를 보니까 삼성 SDS를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시스템 통합주 어떻게 보시는지 이세 종목 중에서 가장 공략 가능한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지금 종목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채팅창이 좀 지나갔나요? 안 보이네요? 네, 위쪽에 있어요. 네,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삼성 SDS, 롯데정보통신, 신세계 INC예요. 자, 롯데정보통신은 많이 올라왔고, 신세계 INC. INC. 일단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전서부터 이 바닥에 있을 때 굉장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삼성 SDS를 바닥에서, 그때가 얼마냐면 13만 원이었나? 그러니까 이 종목하고 삼성 물산하고 같이 얘기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 종목도, 이 대형 종목,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때도 한 10조가 넘어갔었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16조 정도 됐는데, 상당히 많은 수익을 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도 장기적으로 그냥 끌고 가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면서 그때 당시 바닥 대비 수익률 한98% 올라 있는 종목인데, 자, 시스템 통합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이 삼성 SDI를 필두로 해서 이 대형 종목들은 윗 상방향으로 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게 봐요. 그리고 지금 다 질문했던 종목들이 덩치가 작은 종목들이 아니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롯데정보통신이라든지 신세계 INC INC 같은 경우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그러면 지수가 중요합니다. 지수가 여기서 신고가로 계속 올라가면 얘네들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지금 얘네들은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다시 무너지게 되면 최근에 빠졌던 이 전저점 자리로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공략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박살나고 빠지게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0만 원 이에서 잡아놓으면 마음 편안하겠죠. 그래서 얘도 시가총액이 2,500억밖에 안 되는군요. 자, 롯데동 얘도 좀 가볍겠죠. 얘도 5천억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빠지면 그때 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예요. 지금은 그냥 애매모호합니다. 계륵이란 뜻을 알죠? 닭의갈비라고 해서 이거를 먹을까 버릴까 막 애매모호할 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애매모호하고, 공략한다라 그러면 지수가 폭락하면 이런 식으로 하락의 한자로 빠지게 되면, 얘 같은 경우 29,000원, 28,000원 사면 괜찮은 가격이 되는 거고요. 삼성 ANC 같은 경우도 10만 원 이하에서 저점에서 사 모으면 괜찮은 종목이 되는 거고요. 삼성 SDS도 지금은 얘가 그나마 많이 지수가 여기서 반등 중 올라가게 되면 얘가 올라갈 폭도 크고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 얘가 좀더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되도록이면 얘도 한 17만 원, 16만 원이 부근에서 혹은 더 이하로 내려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사면 마음 편안하게 저점에서 사놓고 장기적으로는 뭐 미래 전망은 나쁘지 않은, 그래서 싸게만 사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